전체 두 번째 달락 저기 열 꼭지 그러니까 11개도 10개요 9개도 10개고 10개도 10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 혹시 이제 처음 이렇게 수업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연뿌리가 이렇게 연화장 세 개의 뿌리인데 연뿌리가 그 반찬 우리 해 먹을 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배기는 몇 개죠? 네, 다음 시간부터 제가 요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개도 10개요. 11개도 10개요. 10개도. 그런데 뭐 8개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조금 팔자 사나운 분들은 8개. 9개 이런 분들은 뭐 아이고 저왜 하는 싶어 9개. 이렇게 짭짤하게 2개 오래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에 하나, 뭐, 이거 하나, 둘,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맞나요? 10개인가요? 이렇게 하원경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몇 개예요, 이게? 7초 9회 9개 칠각대로 이루자면은 9번에 서려진대. 요 하나 자리가 이제 근본 자리요. 요 1이 간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앙에 하나 뚫려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연근 연뿌리입니다. 저렇게 원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꽃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연꽃에 이렇게 물 뿌리면 또르르 굴러가잖아요. 열에나 불착수 연꽃에는 물이 묻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하여튼 그러한 연화장 세 개의 해가 지금 그냥 세 개의 해, 세 개의 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세 개의 성취를 이렇게 대충 나타내고 그 다음 달라에 가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세 개가 뭡니까? 하장 세 개. 하장 세 개를 좀 늘리면은 연화장 세 개. 여기서 세 개에서 그냥 이렇게 세 개를 진행시키고 뒤에 가서 조금 화장해가지고 세 개를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화장 세 개. 이제 뭐 하안경을 하니까 천상에서 그냥 예, 풍악이 울리고. 세 번째 꼭지, 세계의 주라, 10종의 주, 10가지의 의주가 있다. 그때의 보현보살께서 부고 대중은 하시되,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불자들이여, 일일 세계해 중에, 난나 세계해, 또 세계해, 미진수가 의주하는 바가 있다. 미진수에 의지하는 바가 있다. 예, 말하자면은 이른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대목이 되겠죠. 소위 혹의 일체 장엄주며 혹은 온갖 장엄을 의지하여 머물며 혹의 허공주며 혹은 허공을 의지하여 머물며 이 당시에는 상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당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런 하원경이라든지 이게 편집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뭐 땅바닥에 그냥 있는 줄 알고 저 위에 하늘이 있는 줄 알았지 지구 밑에 허공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이런 게 요즘 저기 IT 이 산업들이 발전되고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지 저와 같은 캠코더 같은 거라 이런 게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면은 뭐 다른 것도 다 자연도 뭐좀 하음 세계지만은. 만들어진 문명 이기들의 기계들도 전부 하엄경으로 하엄경의 설명이 더 풍부하죠. 아니 그렇게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과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러스트 자는 죄송합니다. 별을
한 말, 두말 달려보는 게 이제 분석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하는 거는 쌀을 말로 다르면 요리한다, 요량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헤아릴 요자, 헤아릴 요자. 헤아릴 과자죠.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헤아린다는 말은 분석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옛날 어릴 때 저기 저 기계는 뭘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 썼습니다. 그죠? 요즘 아마 테이프 안 쓰겠죠? SD카드 씁니까? SD카드? 예, 좀 구닥다리 쓰시네. 예. 요즘 좀 SD카드를 씁니다. 아,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또 재밌게 변했냐면은 어제 아래 이제 기계를 한 저기 비디오 카메라 한 서너 대 샀습니다. 제일 좋은 거 나온 게 이렇게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쓸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면은 1분당 한 카씩 정지 영상이 따로 스틸 사진을 뽑아 나와요. 그럼 저렇게 찍고 있으면은 동영상은 동영상들이 제작이 되고 스틸 사진 그러니까 한 시간 찍으면 60장이 그냥 싹 뜨가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하암살림 카페에 올려놨죠. 누가 이거 찍은 것처럼 생각하죠. 찍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예, 그런 것을 달아보고 막 스마트폰을 해보고 막 이런 거 해보면은 이 하암 세계가 중중무진이랑 연기법에 일다상용부동문, 강협자재 무예문 같은 거 그 이렇게 제거치 이렇게 제가 90kg 나가도 요즘 80kg대로 줄어들었는데 10kg 뺐습니다. 많이 날씬해졌죠 작년보다. 10kg대로 이렇게 빼버렸는데 이 큰 사람이 조그만 SD카드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1점 흔적도 없이 들어갑니다. 저 큰 산을 찍어도 뭐 흔적도 없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그 많은 지금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작은 것 속에 더 큰 것을 얼마나 데이터를 있느냐 그렇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은 정말 0.1mm의 공간도 또 0.1초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으면서 무한 포용하는 것이 진심의 세계입니다. 그 일심의 세계를 약인 용려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 업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 마음을 모르고 그림이 나오고 또 그림은 마음을 모르고 마음은 그림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내 마음을 모르는데 말은 나옵니다. 업을 따라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마음을 모르면서 업을 따라서 자기의 훈습된 대로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는 자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세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계를 조금 이해하면은 지난 수업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텅 빈 진공의 모든 묘유가 펼쳐지는 것. 우리 흔히 진공묘유라고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가 진공 가운데서 무한광대하게 펼쳐져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잃어버린 데도 끝까지 가더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육조스님께서는 보리본무수요 명경역비되요 본래 무일물이라 도낭문 단경에서는 불성은 상청정이라 항상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공이다. 불성은 상청정이라 본래 무일물이라 항상 청정하다. 진공이다. 본래 무일물로 하체에 야지 내려 그 어디에 번뇌가 일어났다 하겠느냐. 마누라 존재는 그런 대기를 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바가 있을 것이고 직지할 때도 배우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심수 만경전이라 이 마음이 만경계를 따라간다. 울다가 웃다가 희로애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라가 내가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천하다가 귀하다가 대접받는 대로 친기해락 뭐 친기해예 뭐죠 이세해락 친기고락이라 이
얻으면 좋다가 손해 보면 싫다가 칭찬해 주면 기쁘다가 헐뜯으면 짜증 나다가 그 모든 것에 심수만경쟁이라 이 마음이 그 어떤 추나추릉에 그게 울고 웃는 세계로 따라가 보지만은 처처의 실력이라 슬플 때 가서는 울 줄 알고 기쁠 때 가서 웃을 줄 알고 달콤한 것에 침을 흘리고 쓰디쓴 것에 인상을 찌그리고 고락을 따라가면서 처처의 실력이라 그 어디에도 이 마음이 심오하지 않은 것이 있더냐. 밤낮 없이 심오하다. 어제도 심오했고 오늘도 심오하고 내일도 심오하다. 저 사람이 출가를 빨리 해서 뭐 낫겠지, 많이 공부해서 낫겠지. 안 그렇다.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고 존재의 의미만으로도 넘치고 넘친다. 내가 뭐 부족하겠지? 부족한 게 뭐 있냐고 깨놓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수만경전이나 처처의 실능이라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전체가 하장세계로다. 수류인덕성하면은 흐름을 따라서 지 의식을 가지고 현재 배우고 있는 이해하는 이 깜냥을 가지고 희로애락 아니비설신이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인덕성 무아니비설신이를 체득하면은 색성향 미척급의 그런 꼬투리를 잡고 들어가서 하두를 잡고 들어가서 하두가 없는 세계까지 염불을 잡고 들어가서 무념의 세계까지 부처도 없어지는 세계까지 간다면은 처음에는 소리를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메아리마저 없고 소리마저 없는 자리까지 타고 들어간다고 하면 수류, 인덕, 확실하게 인가받아가 정득해서 덕성이라 자성의 자리, 법성, 불성, 본성의 자리를 딱 잡아채면 무영무희로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런 대목을 이제 흔히 이제 오가의 같은 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해놨죠. 마하 대법왕은 우리의 이 밝은 일심의 자리는 마하 대법왕 크고 강대하고 무변한 우리 일심의 이 하장세계 나의 세계는 대법왕 진리의 자유자재하는 왕 어떤 누구도 구속시킬 수 없는 자유인 무단영무장이라 짧은 것도 아니오 긴 것도 아니오 모난 것도 아니오 둥근 것도 가볍고 무겁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다 아니다.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다. 무색성향 미척법이로다. 무단영무장인데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부터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색깔 너무 칠해가지고 북한은 빨개이다 그러고 우리는 민주라 그러고 하지만 그거는 색깔이 묻은 것이라. 본래 비조백이라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묘유로다 수류하게로다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수채의 현 청황이라 대나무에 가서는 청청 치죽이요 울황하로다.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꽃들이 하면 쓱 보는 거 환경을 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무지랭이가 보는 거는 꽃의 세계가 다릅니다. 꽃도 기분 나쁘다. 미소 코리아도 멋있는 남자가 한번 봐주면 한 더 이렇게 이쁘게 미소 짓고 하는데 이래가 뭐 덜 참고로 내처럼 내가 좀 찌부랑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꽃도 핑크 끼고 가버린다 이거지. 꽃도 아마 그냥 말 안 듣는 대받았다고 하면 부처님도 돌아 앉아본다 하지 않습니까? 삼배 밖에 그냥 돌아 앉아본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책이고 모든 조건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은 아마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KTX 표권화도 차가 갚을 거야 안 태우고 함경을 보셔야 가던 차도 멈추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서 저 울산서 오다가 차에다가 모자는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된다. 양말은 낮은 곳에 해놔야 된다. 뭐 맨날 그게 이제 절에서 오면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그러가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버렸습니다. 아자 모자는 모자 그 모자는 모자대로 가고 저는 보현사로 오고 모자는 서울로 가고 좀 이따가 이제 울산 가서 모자 상봉합니다. 택시 타고 가면서 어떤 모자를 잃어버리셨나요? 회색빛에 슈바이처 쓰던 정글 모자입니다. 그리고 메토차
몇번 좌석에 선반 위에 있습니다. 무전 쳐가지고 그래 이제 그 모자가 제가 이제 돌아가면 울산역에 9시 반 이후에 도착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 전화를 한참 하다가 괜히 안내하는 아가씨만 제인데 또 한 방 집어넣겠습니다. 모자 찾아내라 이래. 내 모자다. 내가 너 월급 주니까 모자 찾아내라 이거지. 우리가 KTX 안 타면 그분들 굶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주는 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예, 논리는 그 하음적인 걸 배우면 그거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겠죠. 스님, 저도 스님 그거 시주합니다. 이랬겠지. 제가 있어주는 것만이라도 스님한테 먹고 사는 거라고. 서로 존재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모르지,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그래, 모자를 가만히 이제 그 아가씨한테 찾아내라 이렇게 모자니까 하찮고 찾으면 연락을 드리고 못 찾으면 연락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없다. 나는 무조건 찾아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만약에 모자가 아니고 기증품이 한 1억이 들어가 있다. 빨리 그 기차에 연락해서 지금 찾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겠고 아니 그럼 내 돈 아니고 지금 전화 받는 네 돈이다. 그럼 왜 할래?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그거야 찾고 싶지요. 그럼 119 전화하소 빨리. KTX가 안 되면 119에 전화하라니까. 119는 그게 안 되는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모자가 와가 있습니다. 그 양반도 전화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119 연락해라 이제. 네 돈이면 어떻노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무적으로 그렇게 대할 게 아니고 그게 환경을 보면은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되겠지만 저라도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 못 찾겠든 찾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 그런데 찾으면 연락할게요. 못 찾으면 연락 안 합니다. 그래 아이소. 아이고 참 하암경할라 잡담할라 참 골치 아픕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다 하암이고 뒤로 가다 하암인데 책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건 하음 아니지. 지금 진짜 하음 들어봅시다. 예, 한글로 조금 읽어볼까요? 혹은 온갖 법의 강명을 의지하여 머물며 예. 혹은 모든 부처님 강명을 의지하여 머물며 혹은 온갖 법의 색 강명을 의지하여 머물며 혹은 모든 부처님 음성을 의지하여 머물며 혹은 환술과 같은 업으로 생긴 대력 아수라의 형상인 뭐죠? 금강수를 의지하여 머물며 혹은 모든 세간 주인들의 몸을 의지하여 머물며 혹은 모든 보살의 몸을 의지하여 머물며 혹은 보현보살의 서원으로 생긴 온갖 차별장음바다를 의지해서 머무느니라. 차별장음바다를 줄 것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지금 나오는 것은 낱낱이 널리 해석하면서 총체적으로 앞부분에 밝혀놓은 부분이 있고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낱낱이 널리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세 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개 알립해. 그러니까 알립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제 위치에 각득기소처럼 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립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천년 석가요 자연 미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몸이 이대로가 천년의 석가고 자연의 미력이래. 천년이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뭐 성형외과 갔다 오지 아니해도 그대로 당당한 거 그걸 이제 알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립은 어떠한 것이냐? 여기 나오듯이 차별입니다. 아니 창포도 꽃이 피고 요즘 붓꽃도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올 다른 날 창포꽃이 이렇게 포로쪽쪽하게 이렇게 잎사귀 쩝쩝이하게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 잎사귀 창포는 좁지리하잖아요. 좁지리하고 붓꽃은 납다그리 하잖아요. 잎사귀가 좀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이 꽃 저 꽃은 구분 못하는 분들이 들어 막 계세요.
그런 것들 딱 보면은 창포는 창포대로, 붓꽃은 붓꽃대로, 옥자마는 옥자마대로, 그다음에 그 비비초는 비비초대로 비슷해도 잎사귀가 비슷해도 꽃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국화도 막 천차만별로 다르고 이런 차별이 각각의 제 모양과 제 바탕대로 제 형상과 이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알립이라고 하고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래 그쪽에 꿀 따시는 분께서 절에 오셔가지고 어떤 절에 그거 스님 여기 꿀 놔둬도 됩니까? 꿀 놔두지 말고 꿀통 놔두소. 그 벌 나왔더니 그 꿀통을 놔두고 꿀통 한 4, 50개 이제 거다가고 5대 옵니다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으시고 두 대만 이제 부처님 전에 이제 고향 올리고 갔어요. 꿀 두 대. 무슨 꿀? 아카시 꿀. 아카시아 꿀 있죠. 그거 이제 해놨어요. 그 아카시는 아카시 꿀을 담고 있고 제주도 가면 유채꿀은 유채를 담고 있고 그게 전부 뭡니까? 알립입니다. 밤꽃 필 때는 밤꿀이 들어가 있고 예? 예. 그 잡꿀이 됐다 해도 그건 뭐라 지금 다 알립이요. 그 하암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파경이라고 하는 게 알립경이라 해도 괜찮아요. 자파경이라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하음이다. 우리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스님께서 이제 오늘 감기 걸리셨다. 아이고 이제 의사들 먹게 살게 생겼으니까 고맙습니다, 감기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몸이 항시 같으면은 그거는 무슨 동상이든지 뭐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파야 되고 나아야 되고 끊임없는 변화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변화를 즐기면은 사람은 성인군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변덕이 끓는 게 아니고 어떤 변화에도 의연하게 항상 항심을 유지하는 거. 그게 몇 번째에서 이루어진 댔죠? 여섯 번째. 제 6회차 설법 십지품. 그죠? 타하 자제천. 그런 게 이제 아마 널리 보자면은 혹의 보현보살의 원 보현보살의 서원.